아이, 고프로는 야간에 화질 개판이 완전. 아, 뭘 먹을까. 태국의 수도 방콕은 수많은 애칭을 가진 도시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천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크롱탭이나 하늘의 수도라는 뜻의 프라나콘으로 부르며, 전 세계 여행자들은 배낭여행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ad lie,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태국을 배낭여행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방콕의 카오산 로드, 그곳의 여성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과거에 드럼 연습할 때 쳤던 본조비의 It's My Life. 아, 내 드럼 쳤던 건데 저거. 이처럼 음악 소리에 발걸음이 멈춰 자연스레 착석한 한 레스토랑. 코쿤캅 은 핑계고 당연히 웨이트리스의 몸매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 것이야. 지붕이 없는 야외 테이블이라 엉덩이가 다 젖어서 안쪽에 빈 자리가 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옮겨 앉았지. 다만 주변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없어서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어. 그래도 카오산의 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테이블의 장점이지. 나만 보는 게 아니구만. 쟤도 보네. 날씬한 몸매의 웨이트리스를 좀 더 보려고 무리해서 들이키고 있어. 밴드의 앰프 위엔 팁박스가 있어서 신청곡을 주문했다면 100바트 정도는 넣어주는 게 예의야. 리오 병맥주 라지 하나에 90바트. 라이브 음악과 분위기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지. 그나저나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영 다르네. 비가 와서 우중충한 사내들만 있고, 뭐 남들도 나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겠지. 그나마 이 우중충한 기분을 달래주는 그녀에게 팁으로 거금 50바트를 주었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레임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손님들 드나드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금방 지겨워진다. 화장실이나 갔다 오자. 그런데 한 병만 더 마시고 일어설 마음으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어느새 내 옆자리를 차지한 한 귀여운 여성. 여자 두 명이서 엄청난 양의 맥주를 들이키는 중. 얼굴로 봤을 때 태국인은 아니고 중국계로 보였어. 그에 반해 내 테이블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지. 쉴 새 없이 맥주를 들이키며 흥을 즐기는 그녀.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오르면 단단한 방어막은 허물어지게 마련이야.
하지만 여느 아프리카 TV의 BJ들이나 다른 스트리머들처럼 컨텐츠를 위해 마치 벼슬아치 마냥 들이대는 짓은 극혐하는 미노스. 자연스레 교류가 이어지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인연은 아닌 거라 생각하기에 그저 분위기를 즐기고자 한 병 더 주문하고 화장실로 갔지. 하지만 그런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바로 옆에 앉은 그녀였는데 한국에서 왔어? 난 중국 청도에서 왔다. 그녀가 쓴 중국어 한자랑 영어 간의 매치가 잘 안 되는지 영어 문법이 개판이라 몇 번을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지.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문장을 들이미는 그녀. 나는 청도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얼굴은 귀엽지만 풍채를 봐선 번역이 개판이라 내가 다시 질문하려고 했는데 중국어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회사를 운영 중인 어엿한 사장님. 그래서 좀 시건방져 보였나? 내가 갖고 온 참이슬이 신기했는지 인증샷을 찍는 그녀. 상대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를 허물었다는 증거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볍게 한 잔. 중국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담배를 일종의 윤활유라 생각하는데 특히나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호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 진짜? 아니 말고. 근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 또다시 침묵. 여자 때문에 중국어까지 배워야 하는 건가? 결국 온갖 제스처로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나에게 위챗 아이디를 주면서 연락하라더라고. 참고로 그녀의 출신지인 청두는 중국 내륙 지방으로 미인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지. 그러다가 근처에서 놀던 그녀의 회사 남자 직원 3명도 합류. 그녀와 비슷한 또래 같은데 직급 차이 때문인지 다소 굳어있더라고. 분위기를 띄우려 사장인 그녀가 직접 나섰다. 직원들을 리드하는 사장으로서의 보스가 제대로 느껴졌지. 나까지 직원으로 착각하는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술을 권하는 그녀. 이때부터 조금씩 두려움이 엄습했어. 가위바위보의 중국 버전 하나 빼기인가? 어렵더라고. 술자리에서 게임은 만국 공통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심플하게 한국식 가위바위보로 응해주었지. 대형 맥주 타워가 벌써 4개째. 술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진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 나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근데. 음악 소리에서 낀 수다스러운 중국어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 아, 상대를 잘못 짚었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칵테일. 아마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듯해. 불타는 잔에 빨대를 넣어서 빨아먹는 게 특징이야. 조니 워커 블루만 마시다가 처음 접하는 술이지. 맛은 나쁘지 않은데 섞어 마시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마시려고 했어. 그런데 취김에 그녀가 주는 대로 마시다 보니 우리 둘이서만 마시려고 시킨 거더라고. 물론 계산은 통 큰 씀씀이의 중국인인 그녀가 이미 다 마친 상태였지. 참고로 카오산의 술집 대부분은 선결제 시스템이야.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한 걸 보여줄까 봤더니
정갈튀김을 사온 그녀. 서로 간에 말은 잘 안 통해도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었어. 어김없이 이번에도 내 입에 갖다 넣어주는 그녀.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주도록 할게.